여러분 양심 어기시면요 뭔가 몸에 여러분도 모르게 몸이 다 위축돼 있습니다. 왜? 무의식이 다 알아요. 무의식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악수하잖아요. 무의식은 알아요. 몸의 반응이 달라요. 사기꾼하고 악수. 여러분 에고는 몰라요. 무의식은 알아요. 뭔가 사기꾼이란 거 알아요. 신호를 감지해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근데 뭔가 찜찜함으로 있어요. 뭔알수 없는 찜찜함. 그게 여러분 양심은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의식도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은 진행해요. 근데 뭔가 찜찜해요. 다 압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다는 건 몸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무의식이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뭔가 감지가 돼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쏭달쏭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덮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때 모른다 괜찮다 하시고 참나각성 상태에서 양심의 소리를 선명히 들어보시면 미리 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 사람의 표정 중에서도 일관입니다. 귀신 같아요. 그거 딱 일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뒤태만 봐도 알아요. 저차 지금 저 운전자 사단 있다 없다. 양심 있다. 그쵸? 딱 가다가 아, 자동차 움직임이 약간 이상하면 피하셔야 돼요. 실제로 피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저차 뒤태 이상한데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상식 밖의 짓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선이 있는데 선을 탁 어기는 걸볼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 선을 나와 남 사이에 있는 어떤 무형의 선이죠. 양심의 선을 확 어기는 사람이라면 저걸 어긴다면 다른 것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부분만 저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저 선을 어길 정도면 조건만 갖춰지면 더한 짓도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다 의심으로 보시라는 건 아닌데 자꾸 겪으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느낌이 오죠. 그런데 아무튼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어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징조를 보였기 때문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난 틈만 나면 사단 어길 수도 있어. 양심 어길 수도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는 거니까요. 그 신호를 보고 여러분이 찜찜해 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기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이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요. 사기꾼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묵살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도 책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미리 내다볼 수는 없지만, 닥쳤을 때, 신호 왔을 때만 우리가 잘 처리해도 큰 사고는 맞고, 엄한 일안 당한다. 아무리 뭘 했어, 내가 투자를 했더라도 느낌 이상하면 빨리 털고 나오셔야 돼요. 아, 느낌 이상하다. 근데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갑니다. 뭐 어때? 그올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자. 이거 결정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책임지시면 돼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과거를 한 번씩 그 양심의 이런 이상한 신호가 왔을 때만이라도 돌아보셔야 돼요.